경남 김해시엔 하늘을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. 두 량짜리 아담한 경전철은 지상 8m 높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죠. 경전철이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넉넉하게 구경도 할 수 있고, 이 김해에 오면은 뭐 따로 전망대에 갈 필요가 없겠어요. 달리는 전망대를 타고 도착한 시내 중심가. 이곳에 오면 특별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봉황덕 유적공원. 2000년 전 가야 왕국의 옛 도읍지가 바로 이곳 김해였답니다. 이 가야인들의 그 기마 병들인데, 저때 벌써 화살이나 칼에 상처 안 받게 저렇게 다 철로 씌워줬네요. 가야는 철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철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. 1500년 전 만들어진 이 정교한 갑옷들만 봐도 알 수 있죠. 저도 한번 가야의 기마병이 돼볼까요? 이렇게 무거운 철로 된 것을 몸에다가 두르고 전쟁터에 나가서 했으니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. 유구한 시간을 품은 동네에 가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법입니다.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. 그래서 더 많은 또 숨은 이야기가 있겠죠. 오늘은 오랜 역사를 품은 기품 있는 김해 한 바퀴를 하겠습니다. 세월의 깊이가 쌓여 지난 삶의 향기가 배어날 것 같은 동네. 제겐 이곳이 그렇습니다. 2000년 가야 문명의 역사 위에 세워진 김해시. 도심 한가운데서도 그 위엄을 느낄 수 있죠. 아마 저쪽에서 뭐 유물 발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. 유물 발굴하는 현장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.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뭐 유물 출토하시나 봐. 네. 네. 여기는 지금 우리 저 금강가야 왕들의 무덤이 있는 자리인데. 한번 들어오시죠. 들어가도 됩니까? 네. 여기까지 오셨는데. 이런 귀한 구경을 하다니 오늘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여기 유물이네요. 네, 이거는 지금 한 2000년 정도 된 새로 만든 창입니다. 2000년이요? 2000년 전에. 옛날에 사극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봤죠. 봤는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유물은 또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. 여기서만 볼 수 있는. 이 무덤은 아마 이 무신이었나 보네요. 더 파악하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. 이 창 머리가 나온 거 보니까 궁예 정도 급은 아니고요. 이게 지금 출토된 거군요. 이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토기들이고요. 아주 이것도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? 요거는 한 1600년 정도. 1600년? 네. 근데 좀 깨끗하게 보존이 됐네요. 옛날에 사극에서 많이 하셨던. 실제 여기서 출토된 건데,
투명한 거는 수정입니다. 와. 크리스탈이고. 네. 이게, 이게 네. 한 1700년. 네네네. 와, 이게 1700년 된 주얼리. 이야, 참 세공이 참 아주 섬세하면서도 이게 또 색 배치도 이쁘고. 허리로 쓴 것 같은데. 가야를 세운 수롱하고 후황옥 쓰라 아신다니까? 네네. 그 황옥의 그 이름이 옥자가 들어가거든요. 네. 구슬옥자. 그래서 이분이 가져온 게 구슬이 아닌지. 아, 그러니까 이게 왕족이 몸에 지녔던. 그렇죠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 이게 아니. 이거 발굴된 유물들은. 아, 예, 그럼요, 그럼요. 피카소입니다. 그럼요. 예, 예, 괜히 작년에 봤습니다. 제 것 같으면 드리겠는데. 지금도 곳곳에서 가야 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김해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적지. 지금 목걸이. 목걸이가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. 네. 특히 최근에 발견된 이 무덤은 도굴이나 훼손 흔적이 거의 없어 가야 왕국의 비밀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랍니다. 어이, 이쁘다. 이런 걸 봐서 최소한 귀족 부인의 아주 애장품이었던 것 같은데.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걸까요? 작은 유물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. 이 하나하나가 이제 거의 1500년에서 20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이런 제작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면 할수록 이 와,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렇게나 기술이 뛰어났고 또 이렇게 다양한 뭐 유물들,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다.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끼죠.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어 고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신비의 나라, 가야. 이번에 출토된 새로운 유물들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가야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 같습니다.